남편이 난동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지구대를 방문했던 아내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.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찰 지구대를 나선 한 여성이 승용차에 올라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. 뒤이어 급하게 뛰어나온 한 경찰관이 이 여성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. 약간의 실랑이 끝에 다시 지구대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온 여성. 비틀거리며 말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합니다.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.132%,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.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말투도 어눌하더라고요. 보니까 그분이 차를 타고 나가시더라고요. 이제 그분을 냅두면 이제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잡게 되었습니다. 술에 취해 겁도 없이 스스로 승용차를 몰고 지구대에 온이 여성은 알고 보니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자 항의하러 지구대를 찾았던 겁니다. 이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오기 30분 전쯤, 남편인 39살 김모 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. 갑자기 달려들으셔서 멱살을 잡으시고 포하는 과정 중에도 이제 머리로 제 얼굴을 가격하고 손을 깨무는. 이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김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.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항의하겠다며 경찰 지구대에 갔던 여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남편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.